자, 오늘 강의 내용은요, 아마 대체의학의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암, 수술, 항암, 방사선의 3대 대중요법의 이 프레임에서 Step Outside the Box, 이 박스에서 3대 대중요법의 박스에서 나와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 자연치유백과가 한국에도 지금 이제 번역판이 좀 과거에 좀 들어왔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아마존.com이나 이런 데서 원어는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실 수 있다면 참 좋아요. 이 책을 구할 수 있으면 좀 구해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몇 백만 원을 줘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타이 볼링거 선생님의 암의 진실이라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다고 해요. 거기에 핵심적인 부분이 거기 또 추려져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켈리 터너 박사의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도 역시 단종됐지만 그 책이 지금 암 그들은 이렇게 치유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책들을 활용하셔서 도움을 얻으실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 5단계 해독을 공부하실 때 이 Cancer Step Outside the Box라고 하는 원어 책, 암 자연치유백구라는 책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요. 우리 몸 안에 청소가 그렇게 필수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배우실 겁니다. 자,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 대부분 평균 4kg 정도의 부패된 썩은 대변 찌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가요, 평균 4kg 정도의 부패된 썩은 대변 찌꺼기를 대장암 환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장 용종만 뛰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에 온갖 여러분의 창자 안에 덕지. 암은 무엇이다? 암은 무엇이다? 누가 범인이다? 지방이 범인이다. 여러분의 대장의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의 창자에 꼬부라지고 꼬부라진 부분마다 뭐가 있어요? 지방이 덕지 축적되어 있어서 그것이 유방에 축적이 되어 있으면 유방암, 간에 축적이 되어 있으면 간암, 폐에 축적이 되어 있으면 폐암인데 오늘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가 평균 4kg 정도의 부패된 썩은 대변 찌꺼기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포기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만 빠지면 5단계 해독을 할 때 살만 빠지면 아침마다 저를 이렇게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5단계 해독을 배우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깨달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소개되는 그 다렐 울프 박사님이 표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암은 온몸이 썩는 병이다. 뭐라고요, 여러분? 암은 온몸이 썩는 병이다. 유방암에서 3중 음성에서 농이 주줄주줄 나올 때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예, 유방이 썩는 병이 유방암이고 대장이 썩는 병이 대장암이고 폐가 썩는 병이 폐암입니다. 자, 그래서 울프 박사의 표현을 빌자면 그래서 암 환자들은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하냐면 피아노를 치는 기술보다 그리고 박사 논문을 통과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기술을 배우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몸이 썩지 않는 기술을 배우셔야 됩니다. 온몸이 썩지 않는 기술. 박사학위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몸이 썩지 않는 기술 오늘부터 배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1단계 해독, 2단계 해독부터 5단계 해독까지 온몸이 썩지 않는 기술을 이번 시간부터 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요, 이 온몸이 썩는데 특별히 부패와 썩음으로 인해서 온몸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 환자들은 그 모든 병, 만병을 통치하는 법이 있는데 기술인데 그게 바로 해독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만병 통치는 해독하는 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소개되는 이 박사님은 다렐 울프 박사님은 아주 암에 상당히 정통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질병에 중요한 원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산증, 낮은 pH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 오셔서 검사하시면 어때요? 검사해 보시면 여러분의 pH가 다 보여요. 새빨간 산성으로 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희한하게 1년 가도 2년 가도 3년 도락 저지방 채식을 해도 산성 체질이 잘안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해독을 안 하고 저지방 채식을 하실 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1년, 2년 해도 안 되던 게 여기 와서 2주, 3주 만에 여러분의 산성 체질이 pH가 알카리로 싹 전환되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뭐다? 산증, 낮은 pH.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혈액이 산성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전문 박사로 유명하신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가 한 유명한 얘기, 암의 기전에서 설명할 때 암은 pH가 산성 체질에 산소가 부족하면 무엇이 시작된다? 암이 시작된다. 잊지 마세요. 암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pH가 산성일 때 시작되는 기전이 바로 암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은 그것의 중요한 원인이 왜 그러면 여러분의 혈액이 산성화가 되었느냐면 바로 몸의 노폐물이 몸 안으로 재흡수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대장 관장하실 때 아실 거예요. 속을 완전히 과외식을 하루 종일 속을 비우고 관장을 하지 않고 밥을 먹고 책기가 있어서 관장을 할 때는 변이 역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직 짬밥들을 더 드셔야 됩니다. 예, 변이 역류해요. 똥이 다시 말하면 몸 안으로 재흡수되는 겁니다. 쉽게 쉬운 표현을 빌자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왜 여러분의 이 혈액이 산성화되어 있고 pH가 낮으냐면 여러분의 몸속에 먹고 좋은 살과 피가 되고 영양분이 되는 것은 흡수하고 젖산, 피부산, 담석, 기생충 온갖 독소들은 변으로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대변으로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그것이 다시 몸 안으로 역류하는 거예요. 몸 안으로 재흡수되는 것입니다. 뭐가? 대변으로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될 노폐물, 쉽게 말하면 똥입니다. 똥. 예, 그래서 어디서부터 암이 시작하냐면 똥이 배출되지 않는 변비에서부터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암의 시작은 변비에서부터 옵니다. 자, 그래서 몸의 노폐물이 몸 안으로 재흡수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혈액이 산성화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쉽게 말하면 피를 더럽게 하는 독혈증입니다. 여기 처음부터 지금 이제 울프 박사님이 아주 너무나 쉽게 이해를 돋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피에 독성이 있게 되는 유일한 원인은 뭐냐면 대장으로부터 자신의 노폐물을 재흡수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대변이 배출되지 않으면 그 대변이 다시 여러분의 혈액 안으로 재흡수돼서 장관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노폐물을 여러분들이 다시 흡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장을 하실 때 보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 안으로 이 레몬즙이 들어가야 되는데 레몬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대변이 역류해서 나오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대장에 독소가 많은 분들은. 그게 바로 여러분의 혈액을 산성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고, 그게 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울프 박사님이 이해가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청소, 해독, 제독은 암 치료에 있어서 간과하기 쉬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청소는, 제독은 다시 말하면 암 치료에 있어서 간과하기 쉬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1차 항암, 제20차 항암, 제100차 항암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뭘 하셔야 된다 그랬죠? 암이 동면 상태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뭘 하셔야 돼요? 1차 해독, 10차 해독, 30차 과일식 해독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1년쯤 되면 여러분들이 암이 동면 상태에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우, 살이 너무 빠져서요. 그러면서 해독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살금살금살금살금 동면 상태에 들어갔던 암이 다시 이 장관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다시 대장에 있는 몸의 노폐물들이 다시 재흡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뭘 하셔야 되냐면 해독식과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청소는 암 치료에 있어서 간과하기 쉬운 가장 중요한 치료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치 여러분이 일주일마다 매일매일 청소를 하지 않으면 어때요? 온 집안에 이 먼지와 이 독소와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암은요 온몸에 쓰레기가 차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썩는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울프 박사님은 계속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 인파가 많은 시내를 걸어가면서 보통 사람들의 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매우 놀랐습니다. 25년간 건강을 관리해주는 의사로서 너무도 확실한 사실에 머리를 저었습니다. 왜 우리는 보지 못하고, 왜 우리는 냄새를 못 맡으며,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사람들? 죄송하지만 100명 중에 99.9명은 거의 썩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의료인들은 오시면요, 자기가 암에 걸렸을 때 거슨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28년 동안 보니까. 그래서 의사들은 오시면 꼭 관장을 하루에 두세 번씩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썩은 독소부터 빨리 빼내는 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처음에 오셔서 333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달 정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쯤 할 때 여러분 옆에 가면 썩는 냄새가 나요. 노폐물이 빠지는 냄새가 납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입으로, 그 다음에 뭐 혈액으로, 여러분 몸에 황달기 있고, 이 흑달기, 이거 다 뭐예요? 예, 이 독소가 지금 온몸 안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배출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여러분이 이따가 나가시면 여기 강의실 문을 다 열어야 돼요. 이 안에 독소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냄새를 맡을 때 제가 어떤 연예인이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말 백설공주처럼 예쁜 연예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그 이혼 사유로 물어봤더니 너무나 아름다워서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특별히 키스할 때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썩는 냄새를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했다는 그 인터뷰를 보고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여기 오지. 여기 오셨으면 이혼 안 해도 됐는데. 예. 그래서 제가 간호사 중에 하나가 맨날 고민을 했어요. 너무너무 이쁜데 이제 지금은 캐나다에 가서 이제 회계사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맨날 고민을 했습니다. 뭘 고민했냐면 선생님 저는 입에서 이거 이 썩는 내가 이렇게 나는데 이걸 어떻게 그 결혼할 사람이 저하고 이제 뽀뽀하려고 다가올 때마다 제가 자기 입냄새 때문에 헤어지자고 할까 봐 겁이 나서 뽀뽀도 못하고 그 남자는 제가 그저 조신해서 결혼할 때까지 그냥 참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제 입에서 이 썩는 애를 없애려고 한의원도 가보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봐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5단계 해독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에 얼마나 뽀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좋은 방법인데 이걸 모르고 몇 년 동안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대요. 너무 이쁘고 얼굴은 너무 이뻐요. 근데 뾰루지가 자주 나고 이제 변비가 심한 친구였습니다. 원인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은? 이제. 자, 그래서 우리는 썩은 사람들이라는 이 슬픈 표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울프 박사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보통 사람들이 과체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25%가 10kg 이상의 쓸데없는 체중과 쓰레기를 우리 체내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임산부와 같은 모습인지 놀랍습니다. 특별히 한 30대에 조금 지나면 슬슬 아랫배가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래로 축축 처져요. 그리고 긴장감 없는 대장은 쓰레기 물질들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장지방, 요 뱃살, 이 뱃살과 이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의 탄생지 베들레헴과 이 발음은 비슷하지만 베둘레 있는 햄. 예, 베둘레헴과 내장 지방은 이 일치합니다. 거의 비례합니다. 그것은 또 이 간의 수치와도 비례하죠. 그래서 내장 지방은 여러분의 아주 심각한 독소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런 데 찐 얼굴에 찐 요런 데 이 그 화이트 그 백색 지방보다 옐로우 펫 이 갈색 지방이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장에 평균 4kg 정도의 부패된 썩은 대변 찌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 연예인 부부가 이혼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 대변에 썩은 부패된 이 찌꺼기들이
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위로 올라와서. 그래서 그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울프 박사는 우리들 대다수가 썩어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썩어 있는 이 독소들을 어떻게 뺄까요? 자, 그렇다면 청소, 제독은 무엇일까요? 제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해독을 얘기합니다. 독소를 중화시키는 것을 제독이라고 하는데 몸속으로부터 독소를 청소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독소를 중화시켜서 독소가 없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독소를 건강한 것으로 변질시키는 것을 제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과로 아침, 점심, 저녁 난소암, 자궁암 환자들 보면요. 아침, 점심, 저녁 333 이 FCA 다이어트 오늘 저 유튜브에 올라간 거 보셨죠? 과일식, 보식, 항암식을 사이클을 주면서 333을 예를 들어 한 달 정도 했다, 네 번 정도 줬다 하면 여러분들이 한 두 번, 세 번 정도 333 하실 때 오셔서 저한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소변에서 대변에서 이렇게 점액질이 하얀 끈끈한 가래 같은 점액질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잉여 점액과 우열. 이 독소들이 지금 술술술술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암 환자분 한 분 중에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분이 4개월 동안 5단계 회독을 끝나시고도 한 달 더 계시고 지금 병원에 갔는데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막 떡밭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계속 하는 얘기가 333을 한 달 해서 대장폐색을 뚫고 났는데 한 달 내일이 대변량도 무지무지하게 이 바가지로 쏟기도 했지만 점액질이 계속 나옵니다. 그 얘기를 계속해요. 난소암, 자궁암 이런 분들이 암 환자분들이 해독이 제대로 될 때 점액질이 많이 나옵니다. 기생충 할 때도 점액질이 이 껍질 같은 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잉여 남아있는 남아도는 점액질과 우려를 없애는 것이 올바른 제독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왜 우리가 제독을 해야 되냐면 이 부절제한 식사, 불규칙한 식사, 그다음에 동물성 식사, 불량한 식사, 그다음에 소화되지 않은 채로 전에 먹은 게 소화도 되지 않았는데 계속 밀어넣었을 때 소화불량이 오고 대장 기능에 장애가 오고 간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이 시스틴 칼슘, 칼슘, 요로칼슘 같은 석회화되면서 오는 그 결석들 모든 장기가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때 세포 단위의 독소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암 무엇이 답이다? 해독이 답인 이유와 암 또 무엇이 답이다? 산소가 답이다는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왜 산소가 부족하면 생기는 것이 암이에요? 암은 호기성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는 암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산소가 없는 현기성 상태에서 발현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몸에 독소가 많으면 세포 단위에 산소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셔서 혈액 검사해보면 어때요? 혈액이, 혈전 현상이 굉장히 심하시죠? 내가 이렇게 고지혈증 증세가 심했었나? 라고 느낄 만큼 혈액이 동글동글하게 적혈구와 적혈구 사이에 산소가 통과할 수 있도록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돌연변이 없이 동글동글하게 이쁘게 어때요 여러분은? 오면 다 처음에 와서 보면 창자처럼 다 엉겨있는 거 보셨죠? 창자처럼 다 엉겨있어요. 그런데 1주, 2주, 3주 해독식을 333, 22 여러분 체력에 맞게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2주, 3주 매주 목요일마다 검사할 때마다 보면 적혈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끈끈하게 창자처럼 엉겨있던 게 어때요? 동글동글하니 이쁘게 다 떨어져 있어요. 세포와 세포 단위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산소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암이 동면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준비 단계예요 그때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독소는 산소가 부족하게 돼서 간 기능도 저하되고 신장 기능도 저하되고 모든 장기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 디스펑션 상태에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세포 단위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박테리아나 여러분 기생충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오늘 내일 공부하실 거예요. 기생충 그리고 바이러스, 곰팡이균 등의 현기성 미생물들, 산소가 없는 데서 생존하는 미생물들이 아주 빠르게 증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우리 몸의 세포보다 훨씬 작아요, 아주.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들은 이런 미생물로 완전히 감염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에 죽거나 암세포로 변질되는 것이 암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기생충은 암세포의 촉매제입니다. 왜 기생충을 제거해야 되는지 이제 이유들을 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미생물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매일 공격하는 모든 독소와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기능을 한번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특별히 어디 기능이, 간 기능이 해독을 하는 기능을 잃어버리고, 담낭이, 간과 담낭이 해독 기능을 잃어버리면 간과 담낭에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그런 미생물들이 점점 단단하게 석회화돼서 돌덩이가 된 것이 담석이죠. 신장에 시스틴 결석, 요로 결석, 칼슘 결석, 이것도 역시 돌덩어리들처럼 그런 미생물들, 기생충들, 바이러스들이 점점 석회화된 것이 신장의 결석들이에요. 그리고 대장의 온갖 대변 부패된 이 4kg이 넘는 독소들, 똥덩어리들이 축적화돼서 용종이 돼서 그게 암이 돼요. 자, 그래서 간에도, 담낭에도, 신장에도, 대장에도 계속적으로 이 독소와 노폐물들을 처리하는 기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 산소가 점점 뺏겨요. 기생충이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지고 따라서 면역 시스템은 계속 붕괴되기 시작하고 따라서 몸은 점점 산성화되어 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몸은 기생충의 터전이 돼버려요. 결석의 터전이 돼버리고 담석의 터전이 된 것이 여러분 현재 가지고 계시는 몸의 현장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기생충과 치명적 미생물들의 완전한 사육장이 된 것이 바로 현재 암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미생물들이 증가한 것은 이미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세포들을 발암물질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을 잃은 결과로 여러분들이 몸에 이제 발암물질들이 드글드글드글 사육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을 여기서 뭐라고 울프 박사님이 규명하냐면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그리고 곰팡이균들은 암의 실제적인 무엇이다? 암을 유발하는 촉매제입니다. 기생충 제거 왜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암의 실제적인 촉매제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모든 유방암, 폐암, 난소암, 자궁암의 가장 기초적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기생충과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이 집합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산소 호흡 세포를 가로채요. 누가요? 미생물들, 박테리아들, 기생충들이 여러분의 몸에서 산소를 계속 뺏어가요. 그래서 점점 산소가 없는 현기성 상태에서 이 암이 계속 증식하는 겁니다. 세포들이 산소와 에너지를 계속 쭉쭉쭉쭉 석션기처럼 빨아들여 버립니다. 산소를. 진정으로 안과의 전쟁은 세포 단위의 싸움이다. 그래서 몸 안의 침입 미생물들을 청소하는 노력으로 근본적으로 몸 안의 형세를 건강하는 것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암 환자들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우리 몸 안에 떨어진 면역력을 건강한 것으로 변화시키려면 뭐부터 시작해라? 근본적으로 레디칼 리미션 켈리토네 박사가 얘기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몸 안에 있는 침입 미생물들 뭐예요? 대표적인 게 기생충입니다. 뇌부터 발끝까지 있는 선모충군, 편모충군, 돼지고기 좋아하셨던 분들은 선모충군, 편모충군 바글바글하죠. 이런 미생물들을 청소하는 노력으로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뒤집어 엎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모두에게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몸안몸 청소가 필수 불가결한 이유 뭔지 아시겠죠? 왜몸 청소가 필요하지 않은 분은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적어도 대장에 4kg 이상의 노폐물들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암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남자 3명 중에 하나, 여자 2명 중에 하나가 암을 보유하고 있다. 왜요?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 것도 그렇지만 현대인들 스트레스도 그렇지만 현대인들의 식생활이 저지방 채식이 아니라 저탄고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은 많이. 자, 그러면 암은 뭐가 범인이니까? 지방이 범인이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댓글에 이런 글을 쓰신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하늘만 이 유튜브를 보고 공부한다면 병에 걸리지 않을 텐데 이렇게 누군가가 이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영양의학에 대한 상식은요 박사학위보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배우신 몸을 해독하는 기술을 이제 지금부터 좀 배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1부에서 몸안 청소가 필수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